나고 우울감은 이제 거의 내 친구라 할 수 있지. 비정기적으로 꾸준히 찾아오거든 크크. 친구라고 하니 좀 우프네. 그만큼 세상 살기 힘들다는 거 아니겠냐? 나는 한번 우울해지면 빨리 회복은 안 되는 듯. 치면 깊숙이 들어가는 느낌이랄까? 확실히 내 성향이 우울한 거에 좀 취약하긴 한데. 나보고 우울한 거랑 거리 멀다고 말하는 사람 있는데 솔직히 꽤 많이 느끼는 것 같음. 크크 맞지? 그래서 나한테 고민 상담도 하러 오고 그러잖아? 아, 아주 가끔 말이지. 근데 너가 나한테 더 많이 오지 않냐? 크크. 아, 그건 인정 크크. 그래도 난 회복이 빠르다고? 난 사회생활만 안 하면 우울감하고는 거리가 멀 것 같은데. 난 오히려 혼자 있으면 우울해질 것 같은데 크크. 무슨 소리? 혼자 있으면 개꿀이지. 자신감 넘치는 완벽한 나에게 우울감은 있을 수 없지 크크. 아, 재수 없어. 뭐 재수 없는 걸 어쩌겠어. 사실인데 크크. 난 평상시에는 엄청 밝은데 삶의 목적이 없어지거나 하면 좀 우울해지던데. 우울해지면 오래가기도 하고. 난 오래가는 편은 아닌 것 같아 크크. 우울? 그런 거 느낄 시간이면 밖에서 운동을 하던가 공부를 하겠음. 넌 우울함을 느끼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우울감을 주잖아 크크. 뒤질래? 확실히 감정적인 거랑은 거리가 멀긴 하지 크크. 내가 만약 우울하면 그 원인을 어떻게든 찾아 해결하려고 발버둥 칠 것 같은데 크크.